전화가 아니라 내가 너무 잘했어. 돌던 정선이 빨리 말해. 조혜련 씨 시작이 예술이었고 풍덩이 돌던장 이경실 씨 지금 굉장히 발전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돌던 정선이 빨리 말해. 스타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그 어른들은 조심하세요. 슬슬 말 놓습니다. 말 짧아진다. 자 공포의 오버. 내가 어머니, 어머니. 자, 자. 잠깐만. 아, 어머,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괜찮아? 너 이만큼 안 했거든. 이거 빼는 게 괜찮아? 덜 밟았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됐어.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여기서 해. 뛰어내릴 거야.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차에서 말 못해. 입 놓고 반말하지 말고. 편집. 아까 엄마야 거기서 끊었어. 엄마야 거기서 끊었어. 아! 아! 엄마야 부터 여기서부터 시작. 자 다시. 엄마야. 이어졌어. 드라마야. 자 다음 차트. 자 들어온다. 자 밝은 모습으로 안 되겠다. 다시 해야겠다. 그래. 화면이 튄다. 그렇지 여기 왔어. 다시. 안 돼. 튄다 말이야. 내가 여기 이어지질 않아. 이어지질 않아. 미안하다. 아까 나 여기 있었는데 거길 갔어. 다시. 연결해. 자 엄마야부터. 백해. 다 엄마야부터 다시. 왜 엄마야를 했을 때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야부터. 자. 자. 자 여기서 엄마야부터 거기서부터. 그래도 걸려야 돼. 엄마야. 그렇게 편집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 쉬고 엄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엄마. 아니.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편집 못 하겠다. 너무 아파. 괜찮아. 방송 위에서 땀나는 거 봐. 땀나는 거 봐. 너무 아파. 보다 나. 애 나왔어? 빨리 올라. 빨리 올라. 자, 나 여기 없을 테니까. 엄마. 자, 시작하면 엄마야부터. 원, 투. 엄마야. 스타트. 엄마야. 좋아. 신아, 계속해. 택지까지. 반말하지 말고. 좋아. 진짜. 아? 마무리. 작지. 편집 안 된대. 요자 우리가 지금부터 랩을 시작해. 영월 파이브와 함께 리듬에 맞춰. 마이 체크 체크 베베 원 투 쓰리 포. 퐁당퐁당 조혜련 빨리 말해. 둘 던자 이경실 빨리 말해. 누나 몰래 조혜련 빨리 말해. 둘 던자 이경실 빨리 말해. 내무라 정선이 빨리 말해. 2번 타자 강수정. 와 드라퍼. 2번 타자 강수정. 강수정의 표정. 뒷걸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뒷걸음. 섹시하게. 아파. 뒤로 하면 더 아파. 아 이거 아프다. 진짜? 뒤로
아, 뒤로 한 거 좋아, 좋아. 수정이가 요새 장이 안 좋아. 아! 어, 좋아, 좋아. 이거 좋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리플레이. 리와인드, 리와인드. 리와인드. 나봐, 리와인드. 나봐, 좋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다시 쿠포인트. 아! 돌아, 돌아. 자, 시청률 올라간다, 좋아. 느낌 좋아, 좋아. 그렇지. 안 돼, 안 돼, 안 돼. 내려가, 내려가, 안 돼. 지났어, 괜찮아. 지났어, 지 잡아. 지 잡아. 지 잡아. 지 잡으면 못 움직여. 언니 너무한다. 어? 얘 뉴스하고 싶은데, 이거 이 받고 하는 건데. 이거 끝나고 뉴스하게 해줄게. 뉴스하게 해줄게. 1분 뉴스 하게 해줄게. 이거 처음부터 가요? 여기서부터 가야지, 여기서부터. 그래. 엔진아서. 아, 엔진아서. 언니, 언니도 아까 여기서부터 골랐어. 올라가요? 꺾어진 데부터. 어, 뒤로 가니까 아파요? 자, 빨리 좀. 아, 이거 해줘. 좋아, 좋아, 좋아. 어, 뒤로 가는 거랑 그렇게 달라? 야, 이거 파이터! 아! 이거 뭐야? 누가 밀어 떨어뜨리는 줄 알았어? 어? 공포야 가지고? 이상한 내면을 갖고 있구나. 오우씨 아프다. 오우씨 아프다.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포즈, 포즈. 그 포즈 뭐야? 강수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터질 수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앞으로 걷기를 힘든 이 산을 저를 뒤로 걷게 했습니다. 게다가 외마디 괴성을 질렀더니 언니들이 구박까지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조혜령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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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걷었던 그런 현장입니다. 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강수정 씨의 이상한 악 소리까지 났는데 우리 한번 우리 제보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고. 저 제보 안 했는데요. 이러세요. 한번 뒤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요? 같이 한번 예, 누가요? 당신이요. 제가요? 아니 여기 끼어드셨잖아요. 어, 저 지금 생방송 중이거든요.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엄마 나왔다. 예, 지금. 아니 저 개인적인 인사는 좀 이따 하시고요. 엄마 텔레비전에 나왔어. 예, 예, 예. 방송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내 귀에 도청장치가 됐다. 내 귀에 도청장치가 됐다. 죄송합니다. 네, 뒤로 한번 옥주현 씨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등신 예. 옥주현 씨입니다. 예. 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어머, 뒤로 좀 한번. 여기 괜찮습니다. 아, 이거 봐. 저 아니거든요. 여기는 여기는 벌써부터 시작이 됐어. 강수영 씨가 저벅저벅 걷던데. 여기 괜찮은데요? 제보를. 이제 조금만 있어. 먹어야 돼. 당신이 한. 아 네가 한다고 그랬잖아. 자 지금부터. 야 이분은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이장소입니다. 이장소. 대단합니다. 힘들어하지 않아요. 대단한데요? 대단합니다. 자 강수정 씨 받아주시죠. 네, 아주 잘 봤습니다. 옥주현 씨도 뒤로 걸으면 아프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드려도 되겠으니 저 5만 더 주세요. 아, 퐁당 퐁당 음악 주세요. 여자 우리가 지금부터 랩을 시작해. 여걸 파이브와 함께 리듬에 맞춰 마이 체크 체크 베베 원 투 쓰리 포 퐁당퐁당 조혜려 빨리 말해 돌을 던 이경실 빨리 말해 진짜 말 조혜려 빨리 말해 자 이경실 씨가 과연 몇 번째 판에서 이번에 박수를 또 치실지 아 국민의 또 어떤 자, 관심이 우리 선생님. 집결되고 있습니다 난 여기 나 아, 2번. 내가 박수를 안 치면 어떡할 건데? 예? 그럼 박수를 안 치면 어떡할 건데? 안 치게 되나?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박수를 안 쳤다. 예. 안 치고 지나갔다. 예. 그러면 너희들 나한테 손 하나씩 다 맞아. 예? 손 여기 한 개씩. 오케이! 오케이! 우리한테 반가품을 하고 난리죠. 우리가 이걸 왜 시작했지? 왜 이러셔? 어, 아직까지 굉장히 안정됐어, 안정. 박수, 박수 제발. 박수 다 박수 언니 손평. 안 쳐. 과연 어디서 박수를 칠 것인가? 아 준비 준비 준비. 내가 니네들 때리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여기 진짜 너무 끝장이야 끝장 진짜.
진짜. 진짜 아프시죠? 박수 쳤다. 아싸.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정말 킹카. 어? 정말 멋진 남자예요. 남자? 정말 멋진 남자인데. 오늘 아름다운 만남에 나오는 거예요? 누군데? 아 나오는 게 아니라. 어. 그럼. 가능성 있는 남자야. 누군데? 왜냐면 어. 강수정 씨 친오빠. 어? 지금, 어? 너 저, 너 오빠 있었어? 친오빠. 오빠 있었어? 네. 어, 언니들한테 왜 말 안 했어? 인동은 알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네. 친오빠인데. 나만 알고 있었지. 어, 사진을 보고 어. 이리 와봐 정선이 씨. 그래? 왜 정선이만 보여줘요? 아 잠깐만. 어머 아가씨. 어머 아가씨. 어머 힘들지 않아요? 아가씨. 우리 아가씨 뭐 음료라도 채워드려요? 아 진짜? 우리 아가씨 저기 아가씨 진짜 뭐야 다 보여줘 아가씨 우리 이혼 음료 뭐 좀 주세요 아니 어머님 이렇게 아쉬운 게 기분이 나쁘시고 언니 진짜 오빠? 힘드실 텐데 진짜. 아니 저기 자 아니,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자 강수정 씨의 친오빠의 사진 장난 아니다 어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쳐 이야 오빠가 왜 이렇게 찍었어? 오빠가 나른하네 뭐 하시나? 우와. 왜 오빠, 오빠가 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수정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동원 씨, 폰팅 하실래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빠 목소리 들려주는데? 네. 어, 좀 전에 사진 보고 네. 너무 가슴이 설레어서 꼭 전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핑클 옛날부터 진짜 팬이었거든요. 아, 어, 정말? 이봐, 이봐. 내가 금을 불어넣으면 엉뚱하게 와, 몇 점 넣어? 아, 그래서 그럼 언제, 뭐 이번 다음 주 일요일 날 시간 괜찮으세요? 이봐, 이거 봐. 뭐, 얘가 저야 뭐 언제든지 시간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오빠. 여보, 우리 애는 어떻게 해요? 여보! 여보세요? 네. 네, 오빠 맛있는 거 사주세요. 예, 언제든지 뭐. 우리 오빠 어땠어? 목숨이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수정원 씨랑 꼭 같이 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내 알을 놔둬! 최고 스타와의 지상 생일 데이트. 야골파이브 아름다운 만남. 최고 스타와 함께하는 지상 최고 데이트.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뭐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함께 다녀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로써 11번째입니다, 여러분. 11번째 스타, 바로 이분입니다! 김재동 씨에게 우리 좋아, 좋아, 좋아. 그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죠. 와! 요즘 뭐 말짱 평범한 외모에 비범한 어투. 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평범치도 않아요. 예, 예. 이렇게 예.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아, 김재동 씨. 예, 예. 일단 어수선하죠? 예? 예? 아, 저는 뭐 대기실에서 워낙 많이 뵈 가지고 다들 그렇게들 드시더라 대기실에서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김밥을 여기 우거우거 넣어서 전 강수정 씨까지 그러실 줄은 몰랐어요. 김밥을 이가 이만큼 넣어가지고 밥알이 튀어나오면서 뭐 좀 같이 드세요. 자, 이제 장난 그만하고 누구 나와요 오늘? 예? 어땠어요 마음이? 아니 저는 사실 그 여걸파이브를 되게 즐겨 봅니다 진짜로. 근데 꽃미남들만 다 나오셔가지고 되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아니 근데 김재동 씨가 그러더라고요. 꽃미남들이 예. 나오는데 너나 나는 거기 내가 왜 나가지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냐. 네가 이 시대의 진정한 꽃미남의 정의를 내려라. 자기는 꽃하고 미남 이따위 단어를 같이 엮어놓는 것 자체가 언짢대요. 저 싫어요. 네. 네, 꽃으로도 저를 때리지 마세요. 정말 싫어요. 꽃미남 자체가 그 미남하고 꽃이 어울려요? 아니에요. 그 꽃 이런 거는 여자들한테 양보해야 돼요. 미남에다 뭐 꽃같이 붙여. 그럼, 싫어요. 그럼 무슨 근데... 미남으로 해드릴까요? 흑미남이나 쇠미남 이런 거 붙여요. 아니, 꽃하고 미남 단어가 어울리냐고요. 전 거기 아, 되게 불만이 오늘 뭐 분위기 좋겠다 일단 아, 보통 저 자리가 조용한 자리였거든요. 네. 오늘 술씨 없이 이거 다다야 오늘 뭐 근데 슬로우 많이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언어의 마술피리 작은 눈으로 크게 세상을 보는 남자 김재동 씨 아름다운 만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매력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매력? 아니 근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김재동 씨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틀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좋아하시는. 그럼 우리 강수정 씨도 이제 김재동 씨한테 한번 둘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인생 상담을 뭐가 고민 요즘에? 예, 얘기를 나누세요. 상담 진짜 잘해줘요. 진짜요? 아, 여보세요.
아니 그냥 만나는 거지. 아니 얼굴 못 봐요. 전화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얼굴은 보기 싫은 거지. 전화만 하고 싶다는 거지. 그냥 그냥 커피숍에서 예. 만나서. 오빠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오빠. 예.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좀 방송이 잘 안 느는 것 같고 좀 걱정이 많아요.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좀 오래 해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 근데 뭐 강수영 씨가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이쁘시지. 네. 그리고 주위에 좋아하는 사람 많으시지. 뭐 김제동 씨도 강수영 씨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예? 어때요? 좋아해요? 저런 스타일을 좋아하냐고요? 예, 예. 전 스타일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어떤 혈액형의 여자가 좋으세요? 그럼 제가 대답해요. 피만 흐르면 돼요. 뭐 혈액형이에요. 관계없어요. 분위기가 틀리면 이상할 것 같아서 분위기가. 꼭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네. 자, 음악이 나옵니다. 자, 안대를 써주시고요. 예. 저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게 예. 방송 들어가기 전에 다섯 분이 다들 그래요. 너 그림 틀리면 죽는다. 다들 그래서. 예. 어? 김제동 화이팅! 화이팅! 김제동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 표정이나 풀어요. 첫 번째 문제, 어떤 문제일지 공개합니다! 뭐야? 예! 아, 처음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또 그럴 뿐이 있어요. 강수정 씨. 강수정 씨 뭐, 너무 자세하게, 섬세하게 그리는데. 옥수수로 과연 뭘 그릴까? 다섯 분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김제동 씨가 걱정됩니다. 아, 이경철 씨의 마무리까지. 김제동 씨, 안 되보십시오. 빨리 안경, 안경을 안 쓰셨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하나. 그 옆에, 그 옆에 그림 좀. 둘. 하나. 그 옆에 그림 좀. 둘. 짜장면. 짜장면. 갑자기 얘기하면 어떡해요? 갑자기 얘기하면. 아, 이경지. 정선이 강수정. 누나! 이 사람 너무 시간을 줘야 될지 아냐고! 여유가 없어, 사람이! 좀 생각을 하고 할 것이지, 응? 이 옆에 쫄티를 그려놔자, 쫄티.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쫄티예요, 절구통이지? 그 그림을 더 치고 얘기를 하세요. 자, 음악이 나옵니다. 지금 아 김제동 씨가 뭐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작진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혁의 악몽 때문에. 오, 그렇구나. 그래서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난이도 상으로 가겠습니다. 난이도 상의 문제. 제 힘을 믿어요. 믿어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해줘. 예. 그럼 우산 안 쓰는 거 어때요? 아니, 그럼 그건 싫습니다. 우산 안 쓰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암전 해줄게, 암전. 암전? 암전. 암전. 암전이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오케이, 암전 콜. 암전 콜. 자, 문제 공개합니다. 야, 뭐냐 이게. 아, 그거죠. 뭔지 아시겠죠? 예. 자,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가고. 오늘 김제동 씨가 나와서 그런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씨. 그렇죠, 그렇죠.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자, 정선희 씨가 과연 이거 더 이상이 없어요. 예. 어렵죠. 난이도 상으로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뭔가요. 자, 김제동 씨 과연 장혁의 치가를 이을 수 있을지 과연 뭐 자 오늘 뭐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마라톤? 어, 뭐요? 다음 주에 정말 괜찮은 게스트 한 번.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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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잘생겼다고 재산세 내고 못생겼다고 오물세 내요?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꽃미남 안 좋아요. 자 그러면 하나 하나 좋은 걸 그래도 다들 한번 체험하고 싶은 거야. 관리하기도 힘들고. 아니 그 관리하기 힘들고 어떻게 관리하시네요. 꽃미남의 근육질 안 좋아요. 저처럼 잡초남의 지방질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얘들도. 그래 오케이. 자 정말 하시겠어요? 다음 주 멋진 게스트를 걸고 맞추면 못 맞추면 우산 없이. 정말 괜찮죠? 자 10번 문제 문제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어려운 문제. 자, 과연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자, 글자 절대 안 되고, 됩니다. 어? 야, 이 어글들 많이 들었어요. 그나마 비슷하게 가네. 비슷하게 가요. 어떻게 이걸 생각해낼 수 있을까? 야, 이 어글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걸 맞춘다면, 여걸 파이브 가산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경채 씨. 뭐 하나 해줘요? 그렇죠! 네. 네, 맞으시고 이것이 무엇이냐? 자, 이게 뭐라는 거야? 아니 뭐 다 알죠? 이 정도만 알아요. 이 정도만 알아요. 얘 몰라 지금. 그러니까 여기 뭐라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안 됩니다. 설명 안 돼요. 설명 안 돼요. 설명 안 돼요. 저는 보니까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설명 안 돼요. 설명 안 됩니다. 예. 자, 어? 아니 그거 힌트 안 돼. 그건 저주야. 그건 힌트가 아니라 저주야. 셋. 잠깐만 시간을 더 주세요. 5초만 주세요. 사람이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람이고 이거 지금 긴장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 김재동 하트를 그린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만 그만. 저하고도 관련이 있네. 자, 하나. 그죠? 맞췄다. 둘. 아, 야, 뭐야? 셋. 야. 참 나 미치겠네. 뭐야? 스캔들. 예. 우리보다 더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예, 예, 예. 끝나고 나서 회식하고 싶었다. 회식하고. 지금? 아, 그 얘기했어요? 돈은 게스트가 낸다는 얘기예요. 예? 돈은 늘 게스트가 내거든요, 우리. 2차까지 게스트가 내요. 이때까지 여자한테 돈 내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저번에 내가 냈잖아. 예? 언니 형이잖아. 여자 다리 붙인 사람. 자, 음악이 나옵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스페셜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김재동 씨가 원하면은 이 여걸석에 합류할 그런 기회가 있어요. 예. 이제 김재동 씨가 이 중에서 B 더 이상 맞추기 싫은 여자 연예인을 이제 이쪽으로 빼시고 아, 아 그렇구나. 예, 그렇죠. 아. 누구 한 분을 빼고. 네. 왜 그래? 빨리 옷들이 벗어 가지고 커튼으로 널어 빨리. 엄마. 저는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렇게 귀여운 척 하시는데 근육이 확 오시는 분. 재동아 근데 여기 이 두 분이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 진짜 좋다. 그러면 저기 네 저는 네 조혜련 씨. 네. 정말요? 혜련 씨 진짜 못 그리세요? 예, 전 진짜 그려요. 정말? 예.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 김재동 씨가 그림을 혼자 그리고 한 10여 초간 혼자 그리고 그대로 조혜련 씨한테까지 가는 거야. 아, 안 돼. 재밌긴 하겠다.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아, 근데 그림 너무 못 그리네. 왜냐면 우리의 김재동 씨에 대한 믿음을 실었어요. 그렇죠. 김재동과 조혜련의 대결이지. 어차피 알아서 안 맞출 거잖아. 두 명의 대결. 아니 조혜련 씨는 방송 감각이 대결.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안 맞추고 이럴 뿐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제 그럼 재미없어. 10대를 그랬는데. 예. 진짜 맞춰야지. 진짜 맞춰? 예. 맞춰야지. 그럼요. 재미없어 이제 억지로 그래. 안 맞추고. 맞춘 날도 있어야지. 그럼 마지막에 음악 나오면서 빠바밤 이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어떻게 해. 아이고 어떻게든 해. 걱정하지 말고요. 자 김재동 씨 15초 드릴게요. 15초 김재동 씨에서 시작해서 바로 조혜련 씨한테 갑니다. 자 김재동 혼자 그리는 그림 과연 어떤 그림일지 과연 맞출 수 있을지. 자 문제 주세요. 야 이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초 끝! 자, 다시 무엇입니까? 그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건 맞을 수 있어요. 바로 가서. 자, 조혜련 씨, 4개까지 갔습니다. 이걸 내부는 전혀 그림에 들어가지 않아요. 김재동 혼자 그린 그림. 불러요? 예, 불러요. 어,
표정 봐. 그림 봐요. 그림은 뭐 보나 마나. 야, 몰랐는데 저분 원샷 잡히는 거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자. 그만해,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기 전에. 이게 뭘까요? 김재동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아니, 자, 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지만 자세하게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 이건 김재동 아니냐고. 자, 세수 제게요. 근데 자세하게 생각을 해 물어. 골똘하게 막 생각하. 이거 김재동 아니냐고. 자, 하나. 눈이 하나 하나잖아. 김재동. 그러니까, 어? 하나, 하나, 둘, 둘, 셋. 유재석.